1강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세나수, 이제 야심차게 수학이라는 주제로 2024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1강은 이제 군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수학, 특히 현대수학의 시작 같은 이제 학문이자 이제 또 한국 수학의 시작 같으신 이제 이희막 교수님이라는 이제 위대한 수학자분도 이제 함께 조명을 해 봤는데요. 이제 1강을 이제 재밌게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 이제 정말 재밌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군론이라는 거를 이제 강의가 길어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진짜 군론이 뭔데?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 이거 다 내가 아는 내용인데 카우스 재단이 한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제 너무 눈높이를 낮춘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제 군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제 1강에서 차마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심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강의 내용부터 이제 다시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삼각형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큐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칭은 이제 수동적 상태 뭐 이게 얘가 대칭적이야 뭐 얘가 대칭적이야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얘를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대칭 변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칭이 능동적인 움직임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모아놓은 어떤 대칭적인 대상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런 대칭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모아놓은 게 이제 군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대칭을 모아놓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여섯 개의 대칭이 있을 거고요. 뭐 회전을 시키고 뭐 반사를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칭이 있을 거고 뭐 이런 큐브 같은 거는 얘는 사실 훨씬 복잡한 대칭들이 막 있지만 그냥 지금 이제 평면에 사각형만 생각해 볼게요.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90도 돌리고 뭐 180도 돌리고 뭐 270도 돌리고 뭐 얘는 이제 3차원이지만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180도 돌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180도를 돌릴 수도 있겠죠. 이제 꼭지점에 대각선을 긋고 뭐 이렇게 180도를 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삼각형의 아까 대칭 변환이 6개 이런 거 봤듯이 사각형도 여러분이 이제 심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8개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의 대칭군과 사각형의 대칭군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분명히 집합에 하나는 원소가 6개고 하나의 원소가 8개니까. 그럼 당연히 둘이 다른 이제 군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군은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그냥 단순히 집합이 아니라 여기에 연산이 있고 여기에 변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삼각형 대칭이 만들어내는 군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섯 개의 원소를 정확히 모아놓으면은 이제 여기 기준이 여기 1을 일단 기준으로 잡을게요. 1이 있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앞면이면은 제가 120도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반시계인가요? 지금 3번이 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럼 반시계죠. 아 그렇네요. 네. 아 수학자도 이런 거는 헷갈리시는구나. 네. 아, 저한테는 시계니까요,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네네네, 그쵸? 반시계죠? 네, 그쵸. 그럼 반시계로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120도를 돌리면은 1번이 2번으로, 2번이 3번으로, 3번이 1번으로 이렇게 회귀했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똑같은 원본에서 지금 이제 원본을 잠깐 이제 유심히 봐주세요. 1번, 2번, 3번인 게 원본입니다. 그럼 원래 있는 애를 240도를 돌리면은 이제는 1번이 자리에 2번이 2번 자리에 3번이, 3번 자리에 1번이 오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360도를 돌리면 얘는 사실은 그냥 0도를 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원상복귀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럼 아까 앞뒷면이 있었으니까 1번의 앞면을 이제 여기 수직선을 기준으로 거울 대칭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2번 자리에 3번이 오고 3번 자리에 2번이 오고 대신에 1번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대칭이 하나 있는 거고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이제 대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또 돌릴 수가 있고요. 얘도 두 번 돌리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얘도 이렇게 두 번 돌리면은 원상복귀가 됩니다. 아까 이렇게 여섯 개의 이제 변환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1강에 저희가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변환을 어떤 연산을 줄 거냐. 대칭 이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삼각형을 이동시켰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대칭 이동을 두 번을 해도 그 결과값 역시 원래 삼각형이겠죠.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면 제가 먼저 이렇게 120도를 돌렸어요. 120도를 돌린 상태에서 수직선을 이제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거울 대칭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이제 변환이 생긴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 삼각형의 대칭 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는 두 번의 변환을 했지만 얘는 원래 원본의 모양에서 보면은 원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1번이 그냥 1로 오고요.
2번이 그냥 이쪽에 있고 3번이 이쪽에 있는 이런 변환으로 바뀌었다라는 한 번의 변환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변환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원본에서 저는 120도 돌리고 수직 대칭을 했는데 얘가 바뀐 게 사실은 2번을 기준으로 1번과 3번만 바꾼 거랑 똑같은 대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20도와 회전 두 개를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회전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곱하기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양을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냥 120이라고 부를 거고요. 120, 그 다음에 뭐 240, 그 다음에 360도 돌리는 거 그냥 0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은 0도니까요. 그건 0이고 여기 기준으로 돌리는 거를 뭐 A, 뭐 여기 기준을 돌리는 거를 B, 여기 기준을 돌리는 걸 C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냐면은 먼저 120을 돌리고 그 상태에서 A를 돌렸더니 얘는 그냥 우리가 원래 있던 생각해서 B를 돌린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로 표현하자면은 120 곱하기 이제 A는 B 같은 식으로 이제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을 아무리 시키고 반사를 아무리 시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그 대칭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이제 6개의 대칭이 그대로 이제 계속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칭 변환을 두 개를 했을 때 이제 120도를 돌리고 이제 A라는 걸 하면은 결국 B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연산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의 대칭군이 실제로 이런 6개의 대칭 변환과 이런 대칭 변환을 순서대로 하는 어떤 연산이 존재한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군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군과 집합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대칭 변환만 모아놓으면 얘는 그냥 집합인데 이런 대칭 변환과 방금 저희가 정의한 이런 이제 순서 연산을 합쳐놓은 게 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챗GPT의 얘기를 똑같이 이제 넣으면은 아까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시니어리 위원님께서 이제 도망가시려다가 만 이제 방금 그 챗GPT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1강에서 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군론은 대수학의 한 분야로 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뭐 통계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되는 강력한 도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군이 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이제는 심하니까 이제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저 첫 번째 닫힘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원소들 간의 이항연산의 결과는 항상 군의 원소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벌써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항연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군은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항연산이 뭔지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항연산은 사실 쉬워요. 이항, 항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항을 두 개를 포함하는 연산을 이항연산이라고 해요. 덧셈이 대표적인 이항연산이에요. 더하기를 하려면 더하기라는 기호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2 더하기 3을 해야 우리가 5가 나오죠. 뭐 3 더하기 8 이런 걸 해야 뭐 11이 나오죠. 이런 더하기라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항연산이라고 부르는 연산입니다. 빼기도 뭐 당연히 이항연산이고 뭐 곱셈, 뭐 나눗셈 다 일단 이항연산이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챗GPT에서 이항연산 치고 이제 가로에 일반적으로 곱셈이라고 부름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항연산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지만 그런 저마다의 이름이 아닌 보통의 이항연산을 얘기할 때는 보통 그냥 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덧셈도 어떻게 보면 그냥 두 원소의 이항연산인 거죠. 2와 3이 있으면 우리는 2 더하기 3은 5다 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닫힘성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구는 이제 어떤 집합 어떤 집합과 중요한 게 어떤 집합과 그 위에 정의된 이항연산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수적 구조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의 이 예시를 보면은 삼각형의 대칭 이동들 지금 대칭 변환들과 이거를 순서를 이제 순서대로 한다라는 이항연산 그러니까 이항연산인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하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항연산인 건데 이걸 했을 때 결과가 항상 군의 원소여야 한다 라는 게 이제 닫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생각하면은 1 더하기 2는 3인데 3도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 있는 어떤 원소 두 개를 갖고 와도 그 두 개를 더하면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자연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의할 수 없는 거고 자연수는 덧셈이란 연산에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이 둘 다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뺄셈이라는 이항 연산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아요. 2 빼기 3 같은 걸 하면은 이제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자연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자연수지만 덧셈에는 닫혀있고 뺄셈에는 닫혀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연산이 중요한 거죠.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제 순서에
어떤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게 교환법칙과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결합법칙은 정해진 순서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짤들이 있잖아요. 뭐 두뇌풀 가동 이런 거 할 때 뭐 2 더하기 뭐 가로치고 뭐 2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게 곱하기와 더하기 중엔 곱하기가 먼저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가 먼저다. 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2학년사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더하기만을 생각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식을 쓰면은 그 더하기를 어떤 걸 먼저 하냐는 중요하지 않죠. a 더하기 b를 한 거에 c를 더하는 것과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한 거는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결합법칙이라는 거고 구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산이 결합법칙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방금 말한 자연수와 더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번과 4번 항등원과 역원은 아까 저희의 1강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어떤 숫자에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갖고 오던 간에 그 숫자에다가 더했을 때 다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2라는 숫자를 계속 했으니까 2 더하기 모는 2 뭐 아니면은 모 더하기 2는 2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그 숫자가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덧셈의 항등원 0이 되는데 우리가 자연수에는 보통 0이 포함되지 않는 1부터 라고 이제 자연수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이제 0이 없으니까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는 더 이상 덧셈에 대한 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항등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덧셈은 군이 될 수 없는데 대신에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봐서 정수를 이제 가볼게요. 정수는 이제 1, 2, 3, 4, 5, 6, 7, 8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 2, 3, 4, 5, 6, 7, 8이 있죠. 그러면은 닫힘성은 어차피 정수 안에서 더해도 정수고요. 결합법칙은 더하기를 어차피 똑같이 해도 더하기니까 똑같고 이제 정수에는 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수를 갖고 와도 a 더하기 0은 0 더하기 a는 a라는 걸 성립하는 어떤 항등원이 하나가 있는 거죠. 대칭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칭 변환을 아까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대칭 변환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거를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수직선을 한 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둬요.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변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두는 360도를 돌리는 그런 이제 회전이 어떻게 보면 항등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원이 있어야 되는데 항등원은 군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수와 덧셈이라는 예를 생각해보면 항등원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 집합과 그 연산의 항등원 역할하는 거는 하나가 있고 역원이라는 거는 그 항등원이 먼저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의 원소를 갖고 오던 간에 그 의미의 원소와 연산을 했을 때 우리의 항등원을 가질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역수 같은 개념이죠, 덧셈에서는. 그러니까 2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수,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겠죠. 대신에 역원은 그래서 우리의 원소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3의 역원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고 1의 역원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원이라는 개념은 항등원이 존재해야지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삼각형 대칭군을 돌아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120도를 돌렸어요. 근데 얘를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면은 뭐 저희가 거꾸로 돌려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방향을 고정했으니까 120도 돌린 애를 원상복귀 시키려면은 240도를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해서 360도를 돌린 게 되니까요. 저희가 수직선으로 거울 대칭을 한번 했는데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애들의 역원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의 이런 6가지 변환들과 이런 연산을 이제 자기 순서대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연산을 이항연산을 정의하면 얘는 군이 되고요. 좀 더 익숙한 이제 정수와 더하기. 더하기 안에 정수가 닫혀 있고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란 0이 있고 임의의 정수 a를 갖고 오면은 마이너스 a가 이제 역원이 되겠죠.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항상 0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 더하기는 역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덧셈 이제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정수라는 집합과 덧셈이라는 이항연산 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원이 있어서 정수와 더하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군을 만족하는 어떤 군의 예시가 돼요. 근데 아까 이항연산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자연수와 덧셈은 군이 될 수 없었고요. 정수도 정수와 더하기는 군이 될 수 있었지만 정수와 곱하기는 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수와 곱하기를 생각해보면 사실 웬만한 게 다 돼요.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니까 닫혀 있고요. 뭐 곱하기도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곱하든 A에다가 B 곱하기 C를 하든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곱하기는 항등원도 존재해요. 우리가 어떤 숫자에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은
1 곱하기 a는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정원이 존재하는데 정수와 곱하기가 군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정수는 곱하기에 역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되려면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근데 2분의 1은 더 이상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2분의 1은 유리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그 정수 안에 없기 때문에 정수와 곱하기는 이제 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과 이항연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제 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합과 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연산의 구조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더하기 같은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럼 되게 단순한 연산들 뭐 대칭이동하는 것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고 하는 일이 단순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삼각형의 대칭이 아까 저희 질문에서 단순근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하지 않다고 했죠. 이 단순하지 않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유연 단순근이 아닌 이유는 사실 뭐 그거랑 약간 다르지만 단순하지 않은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삼각형은 아까 제가 얘를 120도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얘가 사실 비연산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돌리고 그 상태로 120도를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분명히 삼각형이 바뀌었죠. 아까 했던 연산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120도 돌리고 반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거울 반사를 먼저 하고 120도를 돌리냐가 얘는 실제로 중요한 연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연산이 생각보다 일상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행렬의 곱셈. 이제 행렬이라는 단어 들으시고 또 도망가실 텐데 심화니까요. 네. 심화에서 행렬의 곱셈이 보통 대표적으로 AB와 BA가 다른 연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행렬의 곱셈이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환법칙. 그래서 군은 교환법칙을 만족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연히 덧셈, 곱셈같이 뭐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둘 다 5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연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행렬은 심지어 지금 AI, 빅데이터 이런 데 너무나 많이 쓰이는 예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예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와 더하기 그리고 아까 보신 뭐 삼각형의 대칭 이동 이런 것 가지고 군이라는 걸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이제 정의를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희막 교수님은 이 군에 대해서 아까 무슨 유한 단순군의 분류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유한 단순군의 분류는 이제 아까 이런 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유한 단순군을 조금 더 자세히 정의를 하자면은 정수는 몇 개 있을까요? 네. 그쵸. 정수는 무한히 많죠. 1부터 쭉 셀 수 있고 또 마이너스 1부터 쭉 셀 수 있고. 그러니까 정수는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정수는 무한 집합입니다. 그럼 군으로 봤을 때도 정수를 무한군이라고 불러요. 원소가 무한하니까. 원소가 무한하니까 무한군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삼각형의 대칭군은 이제 6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유한군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군과 무한군은 그냥 군의 원소가 무한하냐, 유한하냐로 이제 기준을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단순군이라는 걸 약간 설명하려면 사실 얘는 정의적으로 복잡한데 저 여러분이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은 집합 안에 뭐 부분집합, 뭐 합집합, 공집합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들 중에 일부만 갖고 있는 이제 집합이 부분집합이죠. 정수는 자체는 무한한 집합이지만 그 안에서 그냥 0, 1, 2 이렇게 세 개만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에 부분집합이 있듯이 군도 부분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은 아까 저희가 강조했던 게 집합과 다른 이유가 그 안에 이항연산을 같이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수에서 만약에 그냥 1, 2, 3 이렇게 세 가지의 원소만 갖고 제가 부분집합을 만들면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 건 맞지만 얘가 부분군이 될 수는 없어요. 뭐 덧셈에서 닫혀 있어야 되는데 1, 2, 3, 뭐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되는데 4는 더 이상 그 집합 안에 없죠. 그러니까 걔는 부분 집합이지만 부분 9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짝수 전체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2, 4, 6, 80과 이제 마이너스 2, 4, 6, 80 그다음에 0 그러니까 모든 정수 안에 2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면 걔는 짝수끼리는 더해도 짝수니까 닫혀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는 어차피 결합법칙을 만족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0이 안에 그대로 있죠. 0도 2의 배수니까요. 0이 그대로 있으니까 항정원도 있고 여기에 짝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짝수들이 있으니까 역원도 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정수 안에 정수의 2의 배수를 짝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은 부분 집합이면서 똑같이 이제 이항연산이 이제 더하기가 우리의 조건 4개를 만족하는 부분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군을 정의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정수 안에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만 정수 안에서 부분군을 만드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군이 있으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정수와 더하기라는 거 안에서 이제 정수의 2의 배수와 더하기라는 부분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정규 부분 군이에요. 제가 정규 부분 군의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군 중에는 이런 정규 부분 군을 갖고 있는 군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 중에서도 소수와 합성수 이런 걸 배울 때 약수라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가지는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우리가 보통 소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군도 어떤 개념에서는 군이 있으면 그 안에 작은 이제 부분군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군은 정규 부분군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마치 모든 이제 숫자로 소수로 나눌 수 있듯이. 그럼 그 중에 자기 자신 말고는 이제 정규 부분군을 갖고 있지 않은 군, 이런 군들이 단순 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숫자에서 소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소수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거를 분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런 유한 단순군이라는 거는 정규 부분군을 가지지 않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군이 이제 단순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한 단순군은 소수차수의 순환군, 이제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부르는 쟤는 이제 제가 그나마 아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회전을 하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반사 이동을 하는 게 있고 이제 거울 반사 대칭이 있는 게 있고 회전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회전대칭의 기준으로만 봤을 땐 총 3개가 있었죠. 그러면 회전대칭만 모아놓은 애들은 그 안에서 부분군이 돼요. 왜냐하면 회전은 계속 회전해서 회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번, 이제 얘는 3은 소수니까요. 소수번에 회전을 하는 애를 보통 저희가 소수차수의 순환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5차 이상의 교환군, 뭐 16개의 리형군, 뭐 26개의 산재군, 단어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수학과 전공을 가서도 사실 대학교 한 3, 4학년은 돼야 배우는 이제 내용이라 어려운 단어들인 게 정상이고요. 그냥 저런 형태 중에 하나로 유한 단순군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은 난 거고요. 그러면은 분류가 되었으니 군론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화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화학의 뭐 주기율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원소 주기율표를 안다고 해서 화학이 끝났다고는 절대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아까 본 것처럼 뭐 탄소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흑연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원소를 분류하는 거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겨우 출발선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군론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나마 유한단순군의 분류 정도는 해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갈 길이 먼 거죠. 이거를 조합해서 어떤 군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별개의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저도 이제 군론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군 중에 저는 아까 제일 쉽다고 했던 소수차수의 순환군으로 만들 수 있는 군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걔네가 개수가 어떻게 표현될까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연구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이런 군론이라는 건 박형주 교수님께서 2강 소개를 하면서 군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현대수학의 근간에 있는 학문이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지만 재미있고 이제 또 쓸모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있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이제 한국의 수학자 이희막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정말 이런 그 재밌는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 뭔가 찾아보고 싶다고 추천해 네.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만한 책 오늘 사실 이제 1강 내용이라든지 제가 심화했던 내용이라든지 같은 책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그게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의 수학자 마커스 두사토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쓴 대칭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저는 군론을 입문하는 데는 가장 좋은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책으로는 이제 왜 아름다움은 진리인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대칭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대칭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적인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왜 절대 진리인가? 또 그 안에 어떤 수학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영국의 이안 스튜어트라는 이제 교수님이 또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 제목으로는 왜 아름다움은 진리인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지금 책들 중에서 당연히 좋은 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